서핑 동작을 설명을 서핑 요가 동작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팝업 연습을 8번 하고 있는데 팝업 연습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깅 연습을 진행할까 합니다. 서핑 요가는 서핑 실력, 특히 코어, 유연성, 균형 감각 등을 키우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로깅 연습으로 지금 서핑 보드 위에서 균형을 잡고 터닝을 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듀얼 모니터면은 요걸 보면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영상 촬영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잘 안 되네요. 좋은 방법이 쉽지가 않네. 일단 지금 OBS로 영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세는 닐다운으로 무릎을 내리고 방향전환을 하는 일종의 보드 컨트롤 하기 위한 동작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시선에 따라서 보드의 방향이 바뀌고 닐다운을 하면 바로 무게중심 추가 뒤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보드가 들려가면서 방향 턴이 더 쉬워집니다. 유연성을 조금 더 연습을 해서 자세를 좀 좋게 나오면 훨씬 도움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행파이브. 행파이브는 서핑을 하면서 뒤쪽에 테일 쪽에 물이 올라왔을 때 앞쪽까지 나가면 뒤쪽에 있는 물과 앞쪽의 서퍼의 몸의 몸무게가 균형을 이루면서 행파이브 또는 행펜을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기본 폼보드는 부력이 강해서 쉽지 않은 거지만 일단은 꾸준히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버텀턴 동작을 위해서 일단은 버텀턴 동작에 기본적으로 아주 자세 자체가 좀 큰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 자세를 갖기 위해서 기본적인 운동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버텀턴 자세는 몸의 자세를 거의 180도 정도 방향을 틀었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90도에서 한 90도에서 145도 정도 틀었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몸의 어떤 유연성이 좋아야 되고 너무 급한 동작에서 오는 부상을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로 코어 연습을 하는데 최근에는 코어 연습 중에 복근 운동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복근 운동을 해서 좀 뱃살을 빼서 코어
팀을 기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코에서 복근 운동을 하면은 좋은 점은 일단 복근에서 내장이 좀 자극을 받기 때문에 식사량이 좀 줄어든다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코 운동으로 플랭크 동작을 해서 코 능력을 좀 기른 다음에 물구나무서기 동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플랭크 동작 대략 16초 정도. 그다음에 어긋나서 팔과 다리를 뻗는 동작. 이 동작에서 팔과 다리를 모으는 동작까지 병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요가 동작은 서로 연관된 동작이 많고 아주 다양한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서핑 요가를 해가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작들을 수준별로 단계별로 나누어서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까마귀 서기 자세에서 바로 물구나무 서기. 팔에 힘이 있으면 바로 올라갈 텐데 팔에 힘이 많이 빠졌네요. 물구나무 서기 한 다음에 충분히 뒤로 균형을 젖혀 놓고 다시 팔로 물구나무 서기 동작을 합니다.